인천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2021년 제7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2부 B-1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반 송수경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B-1의 주제는 학교입니다. 행복대학교 교실을 다시 돌아보다. 인천의 혁신학교 행복대학교는 2015년 10교를 시작으로 7년째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9교,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13교를 포함하여 총 107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수업을 나누며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 교육으로 새롭게 달라진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이끄는 한 가운데에 바로 행복대응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그동안 행복대응학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민하고 또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들은 현장 청취자와 온라인 청취자께 입장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학중학교 김찬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천대화초등학교 이예슬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한인수 선생님이십니다. 자, 고민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참가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곳에는 이 발제자뿐만 아니라 인천 가오초등학교 황철성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또 오늘따라 경영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온라인 참가자들이 계시는데요. 아마 온라인 채팅창에서 뭐 주민선생님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보고 계실 텐데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또한 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또 온오프라인 청중님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를 들으시고 상호 통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김찬 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하고 질문 적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김찬 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찬 교장님께서는 행복대학교인 성남중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선학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용을 위한 교육 실천을 위해 새로운 학교 인천 네트워크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김찬 교장선생님께서 행복대학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선학중학교 김찬입니다. 오랜만에 기다리셨죠? 네. 앞에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 뒤에서 얘기하는 게 많이 좀 부담스럽네요. 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무슨 장면 같은데? 서핑하고 있는 장면, 서핑하고 있는 장면.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멋지게 서핑을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좀 벗어져 있거나, 예, 빠져 있거나, 이런 과정들을 볼수 있는데요. 행복대응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멋지게 뭔가를 해가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또 뒷고이라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진으로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든지 행복대응학교에서는 실패할 권리, 실패를 통해서 뭔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심히 많은 시도를 했었고, 그 중에서 뭐, 문화를 개선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다 하려면 1박 2일 정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스케치 하듯이 슬쩍슬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저기 인천광역시 극장에서 한 4, 5년 전에, 뭐 홍보를 위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 학교 그때 당시에는 홍보학교의 가장 유명했던 학교였죠. 그래서 그때 모델을 했었는데, 참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순간들이, 따뜻한 그런 순간들이 가장 인상이 나빴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조직을 변혁한다, 혁신한다 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면 우리가 선진이라고 하죠. 선진이 탐방한다. 근데 한 발 더 앞서면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앞서면 미친놈 소리를 듣지라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들어왔던 시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조직 변화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 보면, 뭐 침체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뭔가 학교가 내부에서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걸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학교가 힘들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현역병원 학교들이 전국에서 대부분 보면 뭔가 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 있는 학교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변화를 했던 걸 절망이 솟아나죠. 그게 동력이죠.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동력인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보자는 비전을 만들고 그거를 실험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배움을 통해가지고 성찰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너지로 확산시켜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혁신의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남중학교가 어떻게 10년을 걸었는지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네. 2011년도 제가 부임했을 때는 신설학교였고 입지망이 25%밖에 오지 않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이고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빌라도 이루어져 있고, 교복투 대상 학생들이라고 하죠. 보통 41%에서 45% 내외죠.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올려온 그런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1년, 2년 만에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학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학교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도 전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바꿔볼까 하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2011년도에 그때 새로운 학교, 경기도에 있는 새로운 학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인천에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열망들을 품었었고, 또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중등학교에서는, 다른 우리 중등학교에서는 프레네도 있고 비보츠키도 있고 뭐 협동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를 통해서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서 학교를 만드는 비전, 이런 비전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지금도 행복병학교나 이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전기를 맡게 됩니다. 김영배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오셔서 그때 교실이랑 둘러보시더니 너무 애들이 업고에 자는 애들도 많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경기도 그런 혁신학교 같은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방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벤치마크랑 학교들을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데,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에 가까운 좋은 학교들이 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장 자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전남, 좀 이런 얘기가 어렵지만 전남이나 저쪽에 어디 경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혁신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되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불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린 그래도 인천 옆에 경기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면 자극을 받아오면서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복중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선생님들은 못 갔어요. 대신에 학부모님들이 가셔서 함께 갔는데,
학부모님들도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뭐, 그 경기도 신학교라는데 뭐, 그런 게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뭐라냐, 아,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학부모의 열망에서 시작이 된 부분들이 있죠. 학부모님들은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이런 학교 진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이가 다닌 학교는 이런 학교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시고, 그리고 학교 경영에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다녀와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면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그때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가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공고에서 써가지고 200만 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뭐 대학교에 선후교수 모셔가지고 15시간짜리 강의를 했어요. 15시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공개 수업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공개 수업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도 공개 수업을 하는 데 대해서 되게 불안해서 많이 하는 부분, 학교에서 가장 혁신이 되어야 될 가장 핵심인데도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수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을 잘 던져주셨어요. 아, 도어등의 개발평가에서 한 번씩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골랍시다.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전체 공개하고 환경공개에서 바꿨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면서 첫 공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때 강당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당 10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이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엎어져 자던 아이가 깨어서 이야기라고 꿈꿈 알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본 건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낑낑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생겼는데, 그 뒤부터는 학교의 비전을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 비전을 같이 만드는 거죠. 비전만 있으면 안 되죠.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학교가 움직이는 동력은 안 됩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학교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을 2013년대, 그때는 이제 행복비용학교가 생기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정전화부 한 권 정도 문제 풀리는 게 유행이었었고, 중학교는 6교시, 아니, 7교시, 8교시, 9교시까지 남겨서 아이들 문제 풀이하는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죠. 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학교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모든 장학사님, 서구교육청 당시 장학사님 다 나오고 검열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모든 교실을 그때 있는 소속 장학사님 다 나오십니다.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지켜보고 그리고 와서 지적하고 하셨죠. 네. 유리창이 깨졌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상틀에 먼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죠. 학교 도움이, 뭐지? 학교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실험을 했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정규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엎어지지 않는 아이들, 수업의 배움을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수업 연구에 협의, 수업 디자인하고 수업을 실천하고, 그 다음 그것을 성취하는 세트. 그래서 세트를 학교의 시스템으로 정착했는데, 지금도 저 이제 선학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수업을 보고 배우고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주는 과정이 아름답다는 게 아름답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지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바뀌니까 학교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성찰하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이런 것들고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2월 워크샵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좀 불만이 많았죠. 왜 2월 달에 발령 받는 사람을 왜 오라고 하냐 막 이런 얘기들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러나 그때 우리 학교의 비전과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과통합 그런 교육과정 만들기도 그때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동료성도 만드는 그런 과정들. 1박 2일로도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갈수록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업과 함께 이제 아이들의 생활 지도가, 지도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예복도 생활 교육을, 아, 그러면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먼저 박수경 선생님 모셔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그해 2014년 이게 5월인가 6월에는 이재용 원장이 특강때 한 120명, 1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또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인천에서도 아무도 잘 모르고, 거의 아무도는 아니고 그때 신흥초등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었는데 뭐 학교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많아서 그때 성남 중에서 특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학습하는 그룹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학급에서도 함께 모여서 서클을 진행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협약 만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자치가 더 중요하지요. 아이들을 학교의 주인으로 세우려면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그 생활협약 만들기 과정들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 학교에서 운영한 자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는 바람에 아이들이 두 달 동안 학교를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학생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쉼터를 마련해주는 그런 작업들 교장 선생님이 국무교장으로부터 임병국 교장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보니까 바닥에서 그냥 앉아있는 아이들 너무 보기가 안쓰럽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의자와 풍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의 아이들, 이때는 등교하기 전입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생의 임원들만 학교를 불러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저 오른쪽에 보면은 통나무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게 한 600개, 7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잘랐습니다. 한번 자르는데 1,000원이라 그 자르는 값만 6, 70만원인가요? 저쪽에 뺏기면 그래서 돈을 그렇게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잘랐는데, 300개 자르다 보니까 잘못 잘라가지고, 다시 또 잘라서 1,000번 내 넘는, 달지를 해서 이걸 완성했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성남 중에는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그런 평상과 의자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협의에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을 했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사회를 봅니다. 진행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첫 해는 좀 어려운데 두 해, 세 해 지나면 학생 자체는 그냥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아이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 자치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을 마련할까 보니까 우리 계기 교육들 많이 있죠. 특히 학교 폭력이나 뭐 성교육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이 자치로 서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새 학생도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댓글을 채팅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니까 성남중학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카톡으로 떠나는 교사들, 학생들을 무기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과 생활교육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비전을 세웠고요. 그다음 실업을 공개수업 연구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 등 그러한 것들 도입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수업 공개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학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성남중학교 지금은 3학년 사례를 보면 애들이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걱정했던 학년인데요. 지금 3학년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이번에 엊그저께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뭐지? 평균이 너무 올라갈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뭘 그런 거 걱정하시냐고 했는데 막 100점짜리 속출하고 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성남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학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초 미달 아이들이
줄었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놀라운 일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과 시너지를 통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문화와 철학을 이어받기가 어려운 부분, 이게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전학공 하다가 보니까 7교시를 두 번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방학하는 게 많이 대세가 됐잖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1월 한 7일이나 8일 정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1월 14일까지 간 거예요. 학사 일정을 잘못 짜가지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혁신이 이제 관례화되면서 새로운 비전을 이제 또 다시 만들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라는 건 완성되는 건 없고, 우선 계속 그 선상에서 그해 그의 어려운 문제점들 해결하는 과정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드냐가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미래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지금 학업 성취도라든지 또는 격차가 심한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뭐 기계화, 그다음 인공지능화 되면서 뭐 일자리 60%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예측돼 있고, 또 기후위기라든지 아이들의 노인 그런 도전들, 어른들 해결할 과제들이 상당히 지금 크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손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학력 손실만 해도 1,400조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국가 예산이 이제 560조인데 거의 3배 정도 되는 그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선학중학교에서 내린 결론은 뭐, 이거는 첫 번째는 그런 거냐면, 아이들이 돌봄이 많이 필요해졌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보니까 학부모님도 그러더라. 결국은 1차 사회 기관인 학교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야 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학부모 이슬비 사랑기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또 부모의 정서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 서로 안전한 공간 속에서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상처를 돌보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력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내년도에는 더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했던 부분들은 아이들에게서 서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은 제가 부임해서 선학중학교에서 2학년은 3시간, 그 다음 1학년은 1시간씩, 그리고 2반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2시간 아이들 서클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관계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래의 혁신학교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의 교육과정으로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가, 갑자기 이제 여기는 선학중학교를 보니까 반장과 반장을 학기별로 뽑더라고요. 2학기가 됐는데 이제 리더십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부장이 교장 선생님, 리더십 캠프 좀 해주세요. 뭐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한 시간인가 밖에 안 돼. 한 시간? 아니, 리더십 캠프면 6시간 좀 줘야 뭘 하죠? 그랬더니, 아, 그 시간 안에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서클을 기본으로 한 학급회의. 학급회의 많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5분에 할 수 있는 학급회의.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학급회의 하는 날이다. 그래서 15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감사 나누기하고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딱 간단해요. 15분 동안에 이 과정을 아이들이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감사 나누기만 해도 애들에게 공개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학교의 문제들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만 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내년에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학중학교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력이라든지 그런 정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손상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미래 사회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 방역을 최선 지켜가면서도 학교 다음에 최대치,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는 전체 공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배움이라는 것이 이해를 정답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탐구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탐구의 과정들로 가져가는 게 미래의 21세기 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 그리고 학습은 지식의 배우는 방법이고 대화는 발표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탐색적인 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탐구하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과정들 학문이란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물어보는 과정들이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자금식 교육이냐 아니면 문제제기식 교육이냐 라고 해봤을 때 탐구의 레토릭으로 학교를 바꿔나가는 것들이 미래사회 아이들의 민주심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알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혁신학교의 네 가지 취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존엄의 공동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정원을 만들자. 정원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은 항상 황폐화 되잖아요. 항상 그 가정 속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들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민주주의의 정원으로서의 학교 그다음에 마을에서 아이들이 마을 속에서 삶의 배움들을 통해서 아이들 삶과 삶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험과 상상의 플랫폼을 통해서 마음껏 실험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미래혁신학교 앞에 닥친 그런 과제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학중학교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미래혁신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요. 더 좋은 표준을 위해서 학교 다음에 최대치를 구현하는 그런 미래혁신학교를 하나씩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의 일상이대로 상상하는 우리 모두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 기자님께서 한국대음학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중학교와 또 선학중학교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 기자님께서 주신 원고를 제가 사실 미리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디체인지라는 그 책의 저자 로봇 디퀸의 서클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에 한국대학교도 왜 이렇게 어려운 서클을 보내주셨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학교도 침체 했다가 그 과정을 갈망하는 뭔가의 마음이 모여서 비전을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시너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학교도 마찬가지구나 저주평의 서클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루는 종합토론 시간에 청중들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한희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희수 선생님께서는 현재 인천 대중예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찬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테일 체인지가 한희수 선생님이 계시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연결지를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희수 선생님께서는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잠시 준비하신 시간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배움학교 크기를 다시 돌아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한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 발제 요청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발표해야 하는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에 그 성학중학교 교장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괜히 발표를 수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실패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잘 됐던 파트 두 파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행복병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소주제는요. 네. 행복병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 다음에 자치 공동체로서의 행복병 학교입니다. 행복배움학교를 처음 접하고서 제가 했던 고민들, 그리고 그거를 고민들을 헤쳐나가고자 했던 해법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수업의 공유와 나눔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 영상은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 4년쯤 전에 한참 유행하듯 많이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그 행복배움이나 혁신학교 관련 발표를 해야 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딱 이 영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영상 보고 또 봐도 볼 때마다 항상 좀 마음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and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 day fall. Recognize it? Here's a fall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Wow.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Well,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I did a background check on you and let the record show that you were made to train people to work in factories, which explains why you put students in straight rows nice and neat. Tell them 60,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speak, give them a short break to eat, and for 8 hours a day, tell them what to think. Oh, and make them compete to get an A. A letter which determines product quality, hence grade A of meat. I get it. Back then, times were different. We all have a past. I myself am a guy. But today, we don't need to make robot zombies. The world has progressed. And now we need people to think creatively, innovatively, critically, independently, with the ability to connect. See, if the scientists will tell you that no two brains are the same, and every parent with two or more children will confirm that claim. So please explain why you treat students like cookie cutter frames or snapback hats, giving them this one-size-fits-all crap. Sorry, Your Honor. Prescribe the exact same medicine to all those patients. The results will be tragic. So many people will get sick yet. When it comes to school,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his educational malpractice where one teacher stands in front of 20 kids, each one having different strengths, different needs, different gifts, different dreams, and you teach the same thing the same way. That's horrific, ladies and gentlemen. Yeah, 영상 다들 뭐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행복병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칠 때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 다시 또 에너지를 얻고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본 영상과 같이 현재 우리 교육이나 기존 학교 어려움은 그 성적이나 입시, 진학, 그리고 1등의 핵심 가치화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학생들에게 그 학습 동기를 자신의 성장이 아닌 경쟁을 통한 서열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서
동기를 아예 저차원화시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는 결국 1등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모두가 루저가 되어버리는 학교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고 학생들은 지적 무기력, 그 다음에 호기심 상실에 공부하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학생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학교가 겪고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의 어려움은 그 세상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학교는 변화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시킨 대로 잘 외우고 잘 이해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교류하면서 더 나은 생각과 가치를 향해서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 학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실의 모양도 똑같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도 거의 똑같고 교과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강요당하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아야지 1등, 2등, 3등, 4등을 순서대로 구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성, 공정성이란 미명하에 학교는 그 선생님들과 교육받는 학생들 모두 똑같음을 강요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이나 새로운 시도하기가 어려운 교직사회에서 선생님은 단순하게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냥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과연 정해진 수업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아이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인지, 선생님들은 지난 1년 동안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수업 중에서 가슴 뛰도록 강렬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지,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또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혹시 업무로 치중되어 있진 않은지, 네, 이런 상황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 고치라고, 바꾸라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나가야 될지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들을 함께 하고 변화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 행복배움학교거든요. 그래서 행복배움학교를 한번 더 들여다보고 생각해보시는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채로운 배움터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영상처럼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고 새는 하늘을 날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되고 그 잘하는 것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된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장점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학교도 학교마다의 장점을 찾아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실천적인 참여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보유성을 구축하는 자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학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그 안에 학생들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변해야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도 변해야 되고, 교육부도 변해야 되고, 교육청도 변해야 되고, 학교도 변해야 되고, 학교 구성원도 다 변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이 과정들이. 그리고 사실은 학교가 교육행정의 말단 조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현장에 있으면은. 수업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들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보내주고 답해주고 그게 저한테 주어진 업무의
70%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예.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고민들을 늘상 하고 있는데, 사실 딱히 답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너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너무 거창해서 일개 교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붙들고 시작한 것입니다. 말단 행정직원 역할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사로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보자 해서 행복대학교를 했던 거거든요. 막 책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이를 아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상향식 개혁이라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관료적인 표현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게. 저희가 아래니까 아닙니다. 아래가 아니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작은 파도를 만들고 싶어서 그 울림을 만들고 싶어서 행복배움학교를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작은 울림을 만들면은 그 울림이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의 변화라는 울림이 되고 더 확산이 돼나갈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민주성과 선생님들이 자아가 투영된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주체가 되는 미래에 됐을 때, 미래 사회가 됐을 때 그게 미래 사회의 민주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우리 학교에서 그 행복배움 학교의 가장 큰 목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선생님들의 참여와 변화였고 그 자치 공동체로서의 행복배움 학교를 구현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네,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행복 나눔 학교를 1년 했었고요. 행복 배움 학교를 이제 4년차인 학교입니다. 이전에 다들 알고 있듯이, 예, 아까 성남중학교 이제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는데, 예, 예전에 그 운봉고등학교입니다. 그, 많이 유명하죠, 인천에서는. 네, 저는 신규 발령을 운봉고등학교로 17년 전에 이제 받았었습니다. 네, 그날 그 첫 학교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너무 강렬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학교를 이제 몇 군데 돌고 나서 다시 이제 하이텍 고등학교로 돌아왔고 현재는 대중예술고등학교로까지 이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모집도 어렵고 그나마 있는 학생들도 성적에 밀려온 학생들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무기력, 호기심 상실 이런 거에 최고봉이었던 그런 학교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큰 변화를 사실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온 학교거든요. 지금 대중예술고등학교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 야근을 하다가 막 음악 소리 같은 거 들립니다. 그럼 올라가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기를 두들기고 연주를 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선생님들 퇴근해야 되니까 가자고 그래도 애들이 좀만 더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좋아서 하는 게 이렇게 큰 에너지가 되는구나, 힘이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간 김에 학교 홍보도 잠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학교 실용음악과 공연 연습실, 안간글실, 미디실, 녹음실, 예, 모든 시설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나 그런 데서 와서도 되게 놀라고 갈 정도로 너무 시설들이 잘 돼 있고 이런 좋은 시설들을 200%, 300%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는 진짜 200%, 300%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해서 이 학교를 왔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학교를 왔는데 그걸 마음껏 하게 해주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전 하이텍 고등학교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고민은 학생들의 무기력, 학습 능력 부족, 결손 과정, 꿈, 목표 없는 학생들, 거기다가 학부모도 전혀 무관심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전공교과, 보통교과로 나뉘어서 갈등이 있고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피로도도 증가했고 관심도의 차이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고자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연구학교를 하였고 17년도 행복 나눔 학교를 거쳐서 행복 배움 학교를 행복 배움 학교를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연구학교 시절 행복 나눔 학교 시절에는 그 큰 호텔을 빌려서 막
토론 대잔치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교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눔 토론이라는 작은 형태의 토론으로 꾸준히 계속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나름대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침 등교맞이 행사, 허그데이 행사,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행복한 모습을 같이 보이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전교사의 관심도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나눔 토론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눔적 두 가지에 이제 되게 크게 그 집중을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나눔 토론이나 나눔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행복대중학교가 새로 들어오는 학교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눔 토론 운영 방법은요, 그 날짜를 지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뭐 셋째 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학년체 일정 계획을 안내해서 선생님들이 가급적 그날 출장이나 그런 거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을 드렸고요. 군인 구성은 동교과 또는 유사교과 처음 그렇게 비슷한 인원수로 나눴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화합이 되고 친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제비뽑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 우리 좋냐고 그러면서 막 즐겁게 같이 저는 나눔 토론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가고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즐겁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주제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우리 학교 좋아요, 싫어요. 뭐 학생 한 명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전체 50명 선생님의 의견을 토론했던 상황도 있었고요. 급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학교 학생 이야기에 급식 메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공동체 활동의 연수 실적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수분야 연수기간 신청을 했었는데 특성고등학교다 보니까 출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소 선생님 이수율을 못 채워가지고 결국에 못 받긴 했습니다만은 연수 실적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중간 리더의 양성입니다. 예. 앞에서 행복대학교 담당자 혼자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들, 저 뜻을 같이 해주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몇 분은 계셔서 그분들이 중간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같은 한 방향으로 크게 갈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리더를 잘 만드시면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던 사진들이고요. 네, 제목 보이시죠? 반대도 참여다. 기다려주기. 네, 처음에 이런 거 왜 하느냐 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습니다. 네, 간식 열심히 준비했는데 간식 만들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십니다. 뒤로. 그럼 저는 큰 소리를 많이 들립니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저희 쪽으로 오세요. 막 그래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꾸준히 기다려주시면서 네. 그리고 이런 걸 왜 하냐고 하는 선생님들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밑에서 시끌벅적 재밌게 무슨 소리가 나면은 궁금해서 호기심 나더라도 또 한번 내려오시거든요. 꾸준히 기다려주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예. 네. 저는 선생님들한테 사실 나눔 토론을 한 게 여백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학교에서 수업하시고 업무 보시고 같이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이 대화할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런 여백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에 1년 동안은 어떤 심각한 주제, 뭐 학교가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가 뭐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재밌게 부인 좀 만들고 재밌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려고 했습니다.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면 이제 아이들 이야기 나오고 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제로 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좋아요 나빠요 내년에 우리 학교는 그다음에 학생 뭐 지도 방안 그다음에 뭐 교직원 연수지 추천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수업 물론 이제 좀 나중에 좀 체계가 잡힌 다음에는 수업 융합 수업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꼭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되도록 관찰을 교단 교감님께 가서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인 관찰을 시켰고요. 혹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선생님들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허공관이면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거를 되는 건 당연히 해드리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항상 꼭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끼리 친해지셨습니다. 예, 정말 친해졌습니다. 저 옆에 분위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하건데 인천에서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감독 차출 있었거든요. 예, 그날 바로 다 해결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웃으면서 본인이 서로 해주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고민, 학생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내년에도 전원 참여를 구성해서 참여율 및 관심도를 제고한 것도 있었고요. 자율 참여로 실적에 따른 보상. 이거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받은 내용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적어내신 겁니다. 너무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소통 이면에 관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어려운 수업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수업은 수업 공개가 아니라 수업의 공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아까 나눔 모듈별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고 추후에 날짜를 확정하고 수업 공유 횟수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공개를 했고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지도원 엄청 간소화시켰고요. 청담록도 엄청 간소화시켰습니다.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들어가서 보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선생님들한테 수업할 때도 원래 하던 수업 그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시는데 아이디어 하나는 한번 조금 넣어서 적용해봐 주세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친해진 선생님들끼리 편하게 들어가시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디어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 데리고 외부로 활동도 많이 나갔었고요. 사대방 활동도 했었고 이거는 일본어 시간입니다. 일본어 시간에 타코야끼 구우면서 타코는 뭐고, 야끼는 뭐고, 재료는 일본어로 뭐고 뭐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측량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도 맞추기 뭐 이런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와 의미를 찾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쉬운 방법은 위원회나 출장들이 많아가지고 출석률 구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받지 못했다는 거 가장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나눔 수업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하다 보니 사실 형식적이 되거나 내용의 충실도가 부족한 경우도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거고요. 그 수업 공유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부족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좀 확대됐다는 건 확실하게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수업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통과 인하는 정말 너무 좋아졌고요. 민주적인 의사결정문제 형성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지속적인 혁신 동기가 마련됐다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을 찍고 있습니다. 행복교육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행복교육학교는 저명한 학자나 관리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만드는 정책이나 이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관리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업무 중심이 아닌 수업 중심으로 향하고 민주적 교육 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진보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하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인가, 힘들더라도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사명인 선생님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변화는 분명히 미래사회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교육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고민과 실행의 과정 자체가 학교 혁신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면 포토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포토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혜수 선생님께서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는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창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직 혁신에 대한 근원적 변화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저 솔직히 맨 처음에 그 의원 고등학교 얘기하실 때 좀 찔렸었거든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선유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좀 무서운 학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발전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세 번째 우리 이제 인천 대광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예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생님 짧게 드리고 내용을 많이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대화합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예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변화를 향한 혁신학교의 계속되는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발제에 앞서서 제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혁신학교 정책 특성 과정에서 교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에 세 번째 교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발제에 앞서서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 연구자입니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혁신학교의 확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저는 이제 혁신학교, 제가 몸담고 있는 행복배움학교의 확산 과정에서 교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이제 질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배움학교 교사로서 이제 근무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제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혁신교육을 실천하면서 이제 느끼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혁신교육 정책 확산 과정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되었고 2017년, 2019년을 거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165개 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인천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장학사님께서 안내해 주셨던 것처럼 107개 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혁신학교 확산 과정이 원만하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속초구, 강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이유로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학교 확산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배움학교,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보도되는 반면 또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강남, 서초 등 그런 교육열이 센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는 경기도, 비강남권까지 확산되면서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배움학교, 혁신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또 학력저하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되는 혁신학교의 반대, 이렇게 서로 혁신교육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혁신학교 정책 확산 과정에서의 상반된 입장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혁신학교 정책 확산 과정에서 교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교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시점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현재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혁신학교 정책 확산 과정에서 교원들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생기고, 교직원 회의가 명실상부한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는 등 회의가 활성화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학교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관료성에 의해서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모습들도 일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사와 학생이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상충되는 이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혁신학교 정책, 행복배움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바처럼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된 것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율성이 잘못 이해되고 활용돼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모습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변화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가 추구하는 이제 암과 삶이 일치하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마을과 그리고 삶과 연계된 확장된 배움, 삶의 맥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고요. 이와 동시에 아직까지는 수업의 변화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우수 사례를 따라하듯이 혁신으로 인해 혁신이 다소 표준화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도 교사가 주도가 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학생이 다소 소외되는 측면도 나타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전문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 행정 업무 우위의 교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일부 교사들이 밑에 보시는 그런 이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업무가 조금만 더 줄어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 업무 간소화 측면에서 들어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 정책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업무를 간소화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합니다. 이에 실제로 업무가 간소화되는 측면들도 많이 나타났지만, 저희가 관료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적 안전주의로 인해서 사실 업무가 경감대화되는데 혁신 업무가 더해지는 양상이 조금 보이기도 했고, 또 안전제일주의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뭔가를 시도를 하시려다가도 또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그런 암과 삶이 일치하는 역량중심의 학력관을 추구함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교육의 성과가 점수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도 공존하게 됩니다. 혁신학교, 노무학교 아니냐? 저학교는 왜 된 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 또한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인용문을 보시면 첫 번째 학교는 잘 혁신학교 운영 과제들이 행복대학교 운영 과제들이 잘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은 계속되는 성찰을 통해서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 결과로 학생 주도의 학생의 요구와 학생의 필요가 반영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것을 또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첫 번째 인용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문에 나오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딘 학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공이 쌓이게 되고 교사들은 점점 학교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보시면 이제 교사들의 관점이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보다 많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중심의 기존 학력과 대입 정책, 학력, 학벌 중심의 사회 풍토로 인해 혁신 교육의 장애물 또한 존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세대는 점수 중심의 기존 학력관에 의해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지 성장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저희 여기 연구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땅동그라미인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이런 성취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양상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도 좀 아쉬운 측면인데요. 이제 행복배움학교나 혁신학교 정책, 혁신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삶의 바탕이 되는 학습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의 아직 사고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이제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활동들을 학습이나 공부로 보지 않고 선생님 이 학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상충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화되고 일반학교가 혁신학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존재함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행복배움학교나 혁신학교가 소수에 불과한 모델학교이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볼 만한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나 행복배움학교에 있던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계속 또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혼자의 힘으로 학교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또다시 그냥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혁신학교 정책 확산 과정에서 향후 배타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정책의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아쉬운 효과들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패러독스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학술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상호 상충되는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를 저는 학교 조직의 복잡성과 총체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이 하나로 홀로 학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정책이나 교육정책, 교원정책, 그리고 학교 교직이나 학력, 학벌 중심의 저희 사회적 풍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상호작용하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정책, 행복배움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그런 온전한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며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정책, 행복배움교육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전반에 민주성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암과 삶이 일치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복배움학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행복대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교 사회 전반을 유도하였다는 것에 학교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것에 대부분의 교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혁신 교육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신 그런 정책의 의도한 효과와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진통의 과정들을 혁신 교육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나 교사들은 학교나 개인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나은 학교를 만들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학교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 개혁의 핵심은 교원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원들은 보다 나은 학교, 보다 좋은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행복배움 학교, 혁신학교, 이렇게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배움 학교, 혁신학교 정책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배움 학교 정책이 홀로, 단독으로, 그 자체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 정책들과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평가 제도, 교육 정책 전반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 관련된 정책들도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교육 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혁신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급한 정책 확산보다는 현장의 변화를 기다리고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발표를 하고 한 30분 정도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 소수 문제에 대해서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이 많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으시면 간단하게나마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또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 잠시 세 분 발제자님을 좀 자리 모시고 간단하게 대표 질문 한두 분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해주실 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준비했는데요. 다시 좀 준비하시더라도 연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인 선생님 분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우선 우리 그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하신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학교 얘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공간이 작아서 마이크 상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행복배움학교인 인천 영종고등학교 교감 임성재라고 합니다. 저희 영종고등학교도 벌써 이제 만 6년이 되어가는 행복배움학교고 지금 앞에서 먼저 이제 자발적인 문제의식을 시작한 성남중학교라든지 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서남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도 이제 6년차가 되어가다 보니까 그 아까 한 선생님 말씀하셨던 중간 리더 그래서 한 너댓 분의 선생님들이 거의 행복배움 학교의 학교 문화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만기가 되어도 남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자체 초빙을 해서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벌써 6년 차의 어떤 분위기가 잘
뭐 배우려 보면 저쪽도 잘 되고 있고, 뭐 창의적 교육 과정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이제 생활공동체도 상당히 되고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걱정이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교장교감이 거의 관여를 안 해도 상당히 자율성과 창조성이 높은 그런 문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제가 한 1년 좀 넘다 보니까 벌써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남중학교나 선학중학교에서 더 오래된 행복배움 학교시니까 이런 그 행복배움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간관리자들을 어떻게 관리자로서 그런 문화로서 키우시고 양육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배움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이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지금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데, 덕양중학교라든지 원곡중학교 또 그런 학교를 보면 거기도 고민은 똑같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은 보내고 싶은 학교인데, 그런데 본인들은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까 제안을 해주셨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분이 남아있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꼭 행복배움학교를 10년을, 저는 이제 10년 채우고 왔는데 10년을 고집을 해야 되는 건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고민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적으로 두 번째 고민은 교사의 그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막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면 교사의 성장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 같이 학교에서 연수나 제도 시스템으로서 그걸 좀 확립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아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교 내에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항상 고민이 되겠다. 그래서 뭐 일종의 사관학교라고 하긴 하지만 산학사관학교처럼 학교가 자꾸 성장하고 거기서 리더가 나오고 또 그런 리더가 또 있는 학교까지 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가져가려면 주먹구구시 아니라 진짜 한 5년 정도 이 교사가 성장하면서 초대 왔을 때는 어떤 부분들,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년 정도의 교사의 성장을 놓고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질문 있으실까요? 방금 전에 질문해주신 그 명정고등학교 인성재 교수님 질문은 좀 저의 질문하고 같았을지만 저도 예상 질문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의 자생적인 학교 혁신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하나만 하면서 끝내니까 또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또 우리 두 선생님들께도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사실 이혜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는데, 혁신학교 전체 과제로 학교 현장의 그 자발적 움직임,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주도적 발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빨리 내놓으시오 라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원,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드리면 좋을까 라는 것 좀 현장 선생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선생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이라는 이슈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뭐 학교 교과목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학생과 교사에게 자율성을 좀 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인수 선생님께서 여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혁신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부나 아니면 뭐 교육청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공모사업 혁신제 아니면 뭐 학교 선택 그 선택 사업제 이런 것처럼 좀 더 열려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이제 결정한 바를 주도성을 발휘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항상 함께 가는 그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계속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배움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행정실무사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일반 학교에 모두 다 배치하면 선생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좀 더 학교의 변화 그리고 학생의 주도성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답변을 딱 주셔서 제가 가슴 쿨 내렸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세 번째 한의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밖에 또 복도에 3시 30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세션에 대해서도 준비 요원들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내년에는 더 좋은 핵심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회원도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밝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 치며 마무리하는 거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